왠지 날 보고 주막한 초련이요.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모임 타야 돼. 제 시계 보십시오.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는 닮아서 저게 또 있단 말이에요. 한때 김정은의 애인 아니냐 이런 설까지 나돌았던 인기 가수 출신 김정은의 최측근 현송월의 뇌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걸 최초로 제기한 고영환 원장과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 원장님, 산케이신문과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 예. 내용 중에 현송월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많이 없을 텐데 현송월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김정은 몰래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개인적으로 달러를 축제했다. 개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과거 동료의 불상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저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온 엘리트 탈북자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제가 이걸 일본 신문에 기고문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송월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의 행사를 담당해오는 부부장인데 부부장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 으흠. 그렇죠. 부부장이 저런 무역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놓고 바지 사장을 앞세워놓고 그 사람이 사장이고 예. 이 사람은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커버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란봉 15호 막단에 있었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잖아요. 가수여 출신이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란봉 15호 막단이나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예술인들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상사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고 수고비를,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뒷돈을 챙긴다는 의혹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과연 문제가 저걸 알고 있을까?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김정은이 알아도 눈을 감아줄 수 있을 가까운 관계니까. 그만큼 최측근이니까. 예, 그만큼 최측근이고 각별한 관계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미사일 하나만 잘못 써도 지금 북한 참모장 목이 붙었다 날아갔다 하는 판국에 네. 김정은이 이걸 알았는데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긴 건데 현송월이. 뭐 숙청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야 북한 주민들 동요라. 이게 뭐 공공연히 퍼져 있다면. 그런데 제가 그 제목을, 기사 제목을 이제 부정부패로 돌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썼는데요. 예. 따옴표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하도 전군, 전당, 전 보위기관, 전 행정기관에 샅샅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치면 엘리트들을 다 숙청해야 되는, 너무 퍼져 있어서 예. 그래서 부정부패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다 숙청을 못하는 거는 너무 눈에 띄게 해먹는 사람은 며칠 이제 수용소 보내고 당 책벌을 주고 노동자로 내려보내고 하지만 전체를 다 다칠 수 없을 만큼 부정부패가 확산돼 있다는 거거든요. 만연하다. 만연하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으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송월 사건보다 사실 더 큰 사건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그 어떤 뭐 출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밝히질 않았는데 좀 더 이제 실내 있는 출처를 또 밝혀주시면 나중에 뉴스타파에서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리선권도 사실은 취업 주선 외화 챙겼다. 자, 그러니까 리선권도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람인데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 사업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총괄해보는 당중앙위원회 책임 부서의 부장인데 저 원래 이전 당중앙위원회 비서하고 같이 군부 출신이거든요. 예. 군부 출신이었다가 외무상 갔다가 지금 통일전선 부장으로 왔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세에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빠르다고 평양에서 소문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선근 부장이고 이선근 부장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돈을 뒤에서 받아 챙기는데 그것들을 당중앙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수공업부에도 그런 게 있고 여러 부분에 그것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 김정은으로서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측근 중에 측근들이 다 자기 각자 개인 주머니 챙기고 있는 이거를 이제 최근에 북한 탈북한 제보자로부터 들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제보 있으면 저희도 탑텐에서 한번 공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송월 이선권 북한 내부 상황 엘리트들 상황을 좀 오랜만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대엽 병풍 사건으로 재미본 추억이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얘기한 것 같고요. 바다에서 나는 건 안 먹겠다면서 소금은 왜 먹냐.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단식을 왜 하는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으시고요. 부부가 아니라 적과의 동침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현송월도 돈이 궁했나. 그렇게요. 왜 이렇게 외화가 필요했을까요? 댓글 5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